반갑습니다. 제가 대진대학교 들어올 때마다 이 물고기 코일을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어항에다가 이 물고기를 놓으면 뭐 20cm, 30cm밖에 안 자라지만 큰 어항에 넣으면 고기가 3m까지 크는 게 코이죠. 피시코이라고. 아주 멋있는 이 뒤에 임금이 왕상이 있다는 산 뒤를 깔고 있는 대진대학교에서 대통령상도 안 나왔다는 게 늘 아쉽고, 안 나온 이유는 학생들도 문제지만 교수님들도 책임 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올해도 저희가 19익제 발명제를 하는데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 홍익대학교 여학생이 대통령상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발표하는 영상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게 느낄 것 같아서 오늘 교수님들이라고 하길래 제가 일부러 스캔의 시대 아이디어 전략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만 교수법 겸 또 왜 우리가 마케팅이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 제자들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거를 그냥 압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특허 기술 경영 책을 한 권씩 드렸는데 지금 이제 교보문고에서는 이제 특허 기술 책으로 베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 이제 교보문고에서 특허 기술 경영 치면은 제 책이 가장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한 권씩 교수님한테 드리고 알다시피 공학교육책 무슨 이제 발명교육책은 좀 이렇게 두서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발명교육책인데 참고하시고 나중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특허기술 경영과 관계된 21세기, 22세기 뭐 스캔의 시대 과연 우리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전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제 직간접 체험과 또 여러분한테 조언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캔의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을 하나를 딱 압축해보면 알겠지만 발명학, 특허법에서 발명, 발견학, 특허법 제1조 이것만 하면 이미 다 이 교육학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희 대학에는 이제 4개 캠퍼스가 있는데 공주에 이제 사범대 캠퍼스가 있고 예산에 이제 산업대 캠퍼스가 있고 우리 천안에 이제 공대 캠퍼스가 있고 지금 의대 캠퍼스를 세종시에 짓고 있는데 항상 저희끼리 숨죽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3개 캠퍼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 학생들과 교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항상 이제 이 본 캠퍼스에 가면 태클 거는 게 우리 제자가 잘된 캠퍼스가 나오는 게 최고다. 근데 알다시피 저희는 이제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 양성하기 때문에 아직은 공대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인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메이커도 중요하지만 이제 발명학 전체를 제가 특허기술 경영으로 이렇게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딱 하나로 분류하면 발명학은 뭔지, 특허법에서 발명은 뭔지, 제 책에 지금 이제 3페이지 쪽부터 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쪽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빠른 시간 한번 넘겨보겠다. 3, 4, 5, 6까지 나와 있습니다. 발명학이 뭔지. 앞에 우리 권혁근 교수님 계시지만, 저희가 19년 전, 20년 전에 이 발명이라는 걸 창조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발명이란 걸 사람들 잘 몰랐고 심지어 뭐 훌륭한 분들도 발명하면 너무 다 이제 남의 얘기 아닌가 지쳐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발명에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것 그랬는데 아직까지 없던 게 있을까요? 저는 이 발명학에서 조금 더 이렇게 디피컬트하게 얘기하면 스캔의 시대의 발명학은 관심. 예를 들어서 나 아닌 다른 거 융합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발명학에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라는 걸 크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없지 않겠나. 뒤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리사실에 자주 나오는 거죠. 특허법에서 발명이 뭐냐 하면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고도화한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겁니다. 자연법칙이라는 게 어디까지 자연법칙이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네 개를 다 가르치지만
현실에서는 사용이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발명인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 변리사들이 변리사를 따기 위해서 참 많은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변리사들한테 뭐 지침을 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변리사 시험을 봤을 때 변리사 시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공인중개사는 0.9%, 9억이 넘어가면 0.9% 양타를 맞으면 20억짜리를 공인중개를 하게 되면은 2, 9, 18, 1800만, 1800만, 3600만을 받아요. 하루에. 근데 변리사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정말 진짜 우리나라 사자라고 포함되는데 자기들이 인터넷에 세일을 해요. 뭐 150만, 뭐 200만 이런 세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허를 전공한 사람이 슬픈 거예요. 아니 차라리 내가 공인중개사 할 걸. 만약에 9억짜리 하나만 중개해도 9억 곱하기 0.9. 얼마나 81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양쪽으로 280, 16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 특허를 연구하고 발명을 연구하는 부분들한테 아이러니하게도 아픔 주는 게 바로 너무 법령이 이렇게 좀 까다롭다. 아, 이렇게 어렵게 공부한 거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가지고 과연 사용이 될까? 이런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제 저는 이제 발견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발견학을 좋아하냐면 관심 분야죠.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라고 그랬는데, 아, 사실 굉장히 진보된 기술이 발견학입니다. 뭐, 어찌 보면은 이제 화장품에 향수를 만드는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무슨 뭐 이렇게 화환을 간다든가 꽃향기를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발견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게 이제 관심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9년 동안 발명대회를 해보고 또 우리가 세계 창의올림픽을 해보니까 전 세계 20개국에 한 1,500명이 오는데 그 아이들의 그 아이디어 또 디벨로먼트한 뭐 물론 카피 다시 말해서 스캔한 아이디어를 보고 상당히 놀랍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발견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법에서 발명과 특허법제 1조 요건 또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특허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요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특허기술경영 스캔하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 아니고 가장 똑똑한 것도 아니다. 아,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편하고 싶어 하죠. 또 행복해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금 시대가 이제 시대에 변해야 될 이슈를 따라가는 걸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쁜 사진을 하나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스캔의 시대입니다. 아, 카피의 시대가 아니라 스캔의 시대라고 하는데 쉬운 얘기로 어떤 내가 옷을 입고 싶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게 모두가 스캔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얼만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발견을 얼만큼 찾아내야 되는 거에 따라서 스캔에 내가 느끼는 게 틀리는 거죠. 아마 우리 저 여러분들께서도 지난해에서 보면은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뭘 보면은 아 저거는 뭐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이런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 발상은 어떻게 보면은 스캔을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건 네 개야, 뭐, 이건 세 개야. 똑같은 그림입니다. 막대기 세 개를 갖다 놨는데, 한쪽에서 보면은 네 개고, 한쪽에서 세 개는 세 개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발명해서, 아직까지 어떤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것 되어 있지만은, 지금 현실에서는 네 개인들 어떻고, 세 개인들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자기 아이디어를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대학생만 돼도 바로 이렇게
돈하고 연결됩니다. 제가 그 오늘 오기 전에 과거에 제 이력을 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제가 우리나라 제가 발명에 들어온 동기가 저도 모르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 무림그룹이라고 있는데 무림경고업의 제가 대표이사를 한 30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공무원하기 전에 그때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ABS 브레이크하고 에어백을 특허를 내가지고 정말 이집트만 한 번도 못하고 이집트 대학에 가서 실험해서 수련 기억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요번에 그 영문으로 이력서를 쓰다가 우리 조교가 내 영문 이름을 치니까 그 기사가 다 뜨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죠. 네이버 구글에 가가지고 무림경공업 이주영 치니까 30년 전 내 기사가 다 뜨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에어백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고 만들었고 또 ABS 브레이크, 엔트로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만도 기계하고 제가 싸웠고 단 여기도 저도 카피한 거죠. 스캔한 겁니다. 왜냐면 당시에 ABS 브레이크는 독일 보시사에서 전자식이 최고였죠. 우리도 그거 갖다 달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만든 게 어큐뮬레이트 시스템, 유압 바이브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아마 뭐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또 에어백은 제가 보호구 에어백이라는 데 갖다가 넘겨줬는데 제가 만들고 제가 그걸 손 털었어요. 왜 털었냐면 옛날 구형 그랜저에 장착을 했는데 충남 서산에서 그 사고가 났는데 그게 안 터졌답니다. 그 헬륨가스인데 터지지 않아가지고 그때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저는 이제 특허권을 팔았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ABS 브레이크하고 에어백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이 발명길에 들어왔는지 왜 내가 자꾸 특허에 관심 있고 이런 뭐 테크놀로지에 관심 있는지를 뿌리가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아주 내 젊었던 모습 이게 바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네 개냐 세 개냐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나 일반 기업인들한테는 돈이 되느냐 이 사업이 돈이 되느냐 제가 돈이 되고 안 되고 그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로아스 산업대전이라는 걸 올해 이제 9년째 했는데 매년 이제 90개 업체를 제가 선정해서 국무총리상 장관상 상을 수여하는데 제가 올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시다시피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120개 기업을 제가 다 방문해 봤어요. 다 방문해 봤는데 그 중에서 아주 아주 잘 되는 기업이 왜 영상이 안 돼? 아주 잘 되는 기업이 이슈를 따라가는 기업들이에요. 우리 교수님들은 마스크가 귀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스크를 올해 한 2,000장을 기증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로아스 인증업체에 6개 업체가 마스크 생산업체예요. 초창기에 마스크 기계 한 대 만드는 데가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뭐 1억 5천까지 가죠. 근데 보통 뭐 10대 가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요. 똑같은 마스크에서 이노베이션 변화하고 싶어가지고 용틀이 많은 기업체를 보고 너는 성공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포천에 가면은 나노 마스크 만드는 데가 있고 평택에 가면 구리 마스크 또는 이제 이 끈이 마스크 끈이 분량이 많답니다. 찍는데 거의 뭐 10%가 나갔네요. 끈 찍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라체트 작용하는 거 있죠. 탁 걸리게 하는 거. 그래서 본인이 끈을 껴서 탁 하면 탁 걸리게 하는 업체. 마스크 업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손세정제 업체는 뭐 더 말할 게 없겠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6개의 마스크 업체 중에서 가장 돈 많이 번 업체가 와이너리라는 업체인데 평택에 있는데 안성에 있는데 1월달부터 3월달까지 3개월 동안 100억을 팔았대요. 매출을. 물론 이제 정부에서 했는데 제가 100억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든 그 사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올해 나이가 29살밖에 안 됐는데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데가 없어서 맨 먼저 취업한 게 마스크 업체에 취업했다는 거예요. 마스크 생산업체. 그런데 물론 이제 잘 사장님하고 대화가 안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와가지고 안성의 논바닥에다가 포장마차를 치고 농사용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기계 하나 갖다가.
그런데 그 기계를 갖다 만들기 시작했는데 마침 우리가 황사 나온다고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떴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시작은 자기가 미약하게 했는데 주위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가도 안 나는 땅을 안동시에서 바로 허가 내주고 만들어서 서울시에 기증해 주니까 막 KF90도 허가 내주고 해가지고 1월달 3월달까지 100억을 벌었대요. 우리 올해 특허청장상을 받았는데 그러니 그분들한테 갔더니 이제 나이가 29살이에요. 형제가 했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분들한테 지침을 줬죠. 뭐냐면 많이 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니즈, 소비자가 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CS, 커스터머 서비스가 무지 약하더라고.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죠. 이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하면 material requirement라고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잘 팔리지만 넘어질 수 있잖아요. 대부분 기업이 제가 마지막 파워포인트에 기업가 정신도 잠깐 얘기했지만 많이 벌었을 때 희용희용하게 되면은 쓰러지는 거죠. 참고로 제가 어제 시골에 산에 가서 성별하는데 오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대기업 얘기 쭉 했는데 왜 대기업 회장님들은 와이프가 이렇게 많으냐 하길래 대기업 회장님이 원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한 거다 하고 내가 넘어갔는데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 네 개냐 세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갖고 돈이 되느냐 이게 지금 트렌드고 뉴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고민, 우리도 고민되죠? 저희도 고민돼요. 아마 잘 모르겠지만 대학생들 고민은 끝도 없어요.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따지고 보면 저희 기성세대도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왜 미래가 안 보이냐면 연령이 65세라고 하지만 과거의 65세가 지금 67이 40이 48살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48세에 밖에 나와서 할 일이 없어요. 그 저는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강의할 때 있을 때 기업을 좀 많이 도와줘라. 학생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야 내가 길이 있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직합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기업을 한 200개 기업을 발굴하는데 그 기업들에 다 상담은 못하지만 그 기업들의 고민을 들어주니까 굉장히 젊게 산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과연 그 친구들이 나가서 훌륭하게 성장해서 다시 나한테 찾아올 수 있는 멋진 제자가 돼야 되는데 교문 밖에 나가면 이쪽 보고 소변도 안 본다는 소리를 해버리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까? 단 하나, 저희가 가장 쉽게 산업사 인더스트리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특허예요. 아니면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무슨 스캔 활동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과 함께 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허를 낼 수 있는 가장 하나, 우리가 태어나서 정부에 등록하는 게 딱 하나 있죠. 주민등록증 있죠. 그 다음에 쉽게 정부에 등록할 수 있는 게 특허입니다. 이것만 하나 라이드 해준다 하더라도 저희는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비대면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싼짜이 문화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짝퉁 문화라 그러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해마다 세계 창의올림픽을 하면서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보면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기이다면은 유튜브에 가서 웨코TV라고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웨코TV에 제가 걔네들 발표하는 걸 다 올려놨거든요. 초중고 대학생이 발표할 때 우리는 뭔가 가르침을 다시 받는 것 같습니다. WICOTV, 웨코TV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학생들이 발표하는 걸 보고 진정 프레젠테이션이 뭔지 의미가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과 함께 돼서 운영하는 게 바로 오늘날 기술이죠. 제가 과거에 일본의 교토 대학에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을 데리고. 교토 대학이 노벨 물리학상 10명이 나왔죠. 그런데 교토 대학에 8명 연구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노벨 물리학상 10명이 나온 이유를 알게 된 게 우리나라 말하면 산학협력당이죠. 산단에 교수님하고
기업하고 학생하고 하나가 돼서 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하는 기간이 보통 3년, 5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면 5년간 같이 가는 거예요. 교수님이 연구에 참여하면 5년간 같이 가는 거예요. 기업이 연구에 참여하면 5년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5월 달에 사업비 주고 12월 달에 끝내라고 그랬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래도 특허를 배운 사람은 정부 정책을 탈지언정 연구 가치 있는 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비대면 시대에 발 빠르게 움직인 게 중국이에요. 중국에는 이게 이제 무한대행인데 식당에 가서 카메라를 찍고 식판을 올려놓으면 그 카메라가 나를 스캔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칼로리가 어떻고 뭘 먹고 자동으로 집어주는 거예요, 음식을. 나는 식판만 놓으면 나는 갖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 정책에도 맞는 거죠. 나의 건강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 우리가 싼짜이 문화라고 존호하던 나라 중국이에요. 너희들은 짝퉁만 만드는 나라 아니, 존호하던 나라가 이래요. 물론 드론은 어마어마하죠. 이후에 나오겠지만. 자, 이런 비대면 스캔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도 스캔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겠죠. 자, 저는 헤디 라마라는 분을 근래에 와서 제가 이순신 연구하듯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104년 됐죠. 이분이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한국 유대인과 동양인과 차이가 교육에서 나온다고 하죠. 유대인 엄마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은 오늘 어떤 질문을 했니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저희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는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러죠. 유대인은 인구가 700만 명인가 1000만 명이 안 되죠. 자, 그런데 물론 미국의 뭐 뱅커라든가 유명한 분이 유대인이 많지만 헤디 라마가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와이파이라든가 또는 뭐 양방 시스템 CDMA 같은 거 다 기초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왜 이분이 2차 대전 때 독일과 영국과 싸울 때 그런 슬픔 속에서 어찌저찌 했냐고 쭉 나오겠지만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특허 발명을 내서 이야기했지만 물론 이분이 이제 연예인인 것도 사실이지만 했지만 왜 이거를 채택 안 했을까? 궁금히 생각해봤어요. 첫째는 영화배우에서 안 됐다고 하지만 두 번째는 아마도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기술에 대한. 근데 이분의 시작도 스캔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분의 전 남편이 원래 무기거래상이었죠. 원래 무기거래상을 하다가 워낙 똑똑하니까 견문 넓혀서 보고 배워서 미국 가서 만든 게 바로 지금 우리 CDMA 또는 와이파이 이런 거죠. 기초가 되는 거죠. 주파수 변환 장치니까. 그걸 보고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해서 이제 인정을 한 기술인데 왜 이때 당시에 사실을 말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거는 많은 것을 발표를 할 때 프레젠테이션 남을 감동적으로 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야 그러겠지만 여자가 무슨 발명을 해. 이렇겠죠. 하지만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강의하면서 늘 얘기하죠. 자, 이렇게 그 당시에 훌륭한 분이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에서 너희들은 지금 무슨 이거 생각하는 거 없니?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 특허낸 게 있어요. 무선 와이파이 충전 장치를 제가 특허를 냈는데 잘 아시겠지만 특허는 내가 상품이 없어도 특허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무선 와이파이 충전기. 지금 여러분들은 휴대폰 갖고 다니면서 꼭 꼽아야 되죠. 또는 무선 와이파이가 아니라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가 있죠. 저는 특허낸 게 커피숍이나 어디 와이파이가 되는 데 갔다가 전화기를 놓고 세팅만 하면 충전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먼저 선점을 해놨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항상 그거예요. 자, 내가 너희한테 이거를 가르쳐주면 넌 스캔해야지. 이걸 보고 아 그랬어? 어떻게 여자가 그걸 만들었을까?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보고 넌 무엇을 스캔할래? 너는 이 시대에 와서 뭘 만들래? 이거를 심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헤디 라마를 보고 아 이분이 100년 전에 이렇게 좋은 기술을 만들었지만 아마 그때 채택이 안 돼서 많은 영국군이 죽은 것도 또는 아이들이 죽은 것도 아마
자기 발표력, 어떻게 보면 스캔 기능이 없어지 그렇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그 세계 창의 올림픽을 하면서 메달을 스톱 코비드-19라고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창의력을 발휘한 거죠. 20개국에서 올해는 코비드다 보니까 참가는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했는데 600명이 왔는데 제가 이 메달을 다 보내줬어요. 전부 다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어쩜 이런 작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제가 이거를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붙였어요. 너는 이 메달을 받는 순간 코로나에 안 걸린다. 이게 바로 부정 메달이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스토리텔링 얘기했죠, 전부 다. 우체국까지 다 보내면서 편지를 다 썼어요. 제 페이스북이나 제 카카오톡에 다 올려놨어요. 전부 다. 태국의 조룽지 대학이라고 그 태국 왕궁 대학 어마어마한 대학인데 거기 총장님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이래서 한국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뭔가 항상 생각하는 게 머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스캔 기능입니다. 내가 코비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 떼돈 본 사람이 무지 많아요. 우리나라에요. 지금 기업에서 바이오라고 쓴 상장에다가 110개가 돼. 그럼 언젠가는 주식 팬데믹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 위에 순풍순풍 했는데 보통 빅데이터로 주식 연구한 사람은 5억에서 10억을 벌었어요. 저도 올해 신풍 사가지고 3억 벌었어요.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게 물론 저는 기업을 조사했지만 2만원대 사서 3만원에 팔고 4만원대 사서 6만원에 팔았는데 그 이상 못 사겠어요. 불안하고 겁나서. 그런데 누가 저한테 용기를 준 거예요. 교수님, 그 뭐 월급 몇 푼 받아요. 모험을 보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그래프를 검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5만원을 가더니 내려간 게 10만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만원부터 샀어요. 근데 자꾸 내려가서 불안불안해가지고 다시 6만원에 내려가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목표를 12만 9천원 다 팔았죠. 근데 이게 15만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신풍이 내려갈 때마다 행복해요. 올라가면 불안하고. 자, 그게 바로 주식 팬데믹이 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보여주냐면 항생제를 만든 기초적인 초석은 우리나라 엄마들이란 얘기예요. 왜냐? 페니실린의 원료가 푸른 곰팡이다 얘기예요. 그럼 푸른 곰팡이는 어디서 나오냐? 된장, 고추장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페니실린을 다른 분이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이오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바이오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벤처기업, 지금 상장사 110개가 바이오라는 이름을 써요. 도대체 뭐가 바이오인지 몰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스캔하자 얘기예요. 관심 있게 스캔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고 그냥 승차하려면 안 되겠지만 관심 있게 스캔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는 뭔가 할 게 있다 또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간장게의 문익점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오경환 부사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목화섬이 들을 때 문익점 씨가 돌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된장 고추장 얘기했는데 외놈 간장이라고 그러죠. 일본 간장 들어오신 분이죠. 샘표 간장의 오부사장인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 이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 자기 코를 기술을 안 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숙종실에 가서 코로 포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와서 만든 게 우리 지금 먹는 일본 간장이에요. 우리가 모르게 누군가가 발견하고 스캔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맛나게 먹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지식 근로자와 노동 근로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 근로자는 월급을 100만 원 받아도 20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노동 근로자는 200만 원을 받는데 1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지식 근로자가 뭔가 스캔해서 만든 거를 다 소비해 주는 게 노동 근로자가 소비해 주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은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평정이라 하지만 지식 근로자하고 대화 나눈다는 것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물며 전 세계의 특허 출원 사업인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이런 식으로 포집해와서 우리한테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전달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슬픈 거예요. 그 된장 만드는 기술 하나 가지고 오려고 그 수정실에 가서 코를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 콧구멍 파가지고 이 기술 가지고 된장을 만들었다는 자체, 간장을 만들었다는 자체, 이거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 전 얘기예요. 이분 그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60몇 세. 그러니까 얼마 전 얘기예요. 제가 가끔 많은 것을 보고 견문을 넓히면서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단순하게 우리가, 저는 이제 특허청에 대해서도 한 가지 가끔 좀 안티를 걸고 싶은 말이 많은데, 특허출원을 세계 4위국이면 뭐하냐고요. 그 기술이 진보된 정말 디벨로먼트하게 나와야 되는데 거의 다 그냥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기술, 뭔가 모르게 민원이 두루성 싶으면 특허가 나가야 되는 기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리사가 출원 안 하는데 인터넷에 세일을 해요. 70만원, 150만원, 200만원 세일을 해요. 부동산 아줌마, 우리 동네 앞에 아줌마, 제가 퇴근하다 들어가면 오늘 1800만원 벌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 학교 교수 해야 되겠어요. 제가 벤처기업 시작할 때 특허만 출원해가지고 저도 많이 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가 출원해도 법에 안 걸렸으니까요. 자,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변하는지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용현향이라는 고래똥이 3억짜리예요. 우리가 모르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인도양, 대서양에 고래가 똥 싼 게 3억이에요. 즉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할 일 없으면 차라리 인도양, 대서양 가서 노적구 용현향을 찾아라. 저게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 만드는 거죠. 발견한 거예요. 자, 옆에 일라이트라는 돌멩이가 있어요. 돌멩이. 돌멩이에서 화장품을 만드는데, 일라이트 돌이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몇 페이지냐면은 21페이지에 예. 이 돌이 죽은 피부를 다시 살린다, 개이사한 걸 살린다 하니까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캔이에요. 발명하는 거. 내가 무슨 뭐 책상 하나 오므려 뿌려다 발견하는 거 돈 안 돼요. 돌멩이에서 죽은 피부를 다시 살린다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돌멩이에서. 이게 바로 스캔의 시대의 아이디어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나가는 버스 보고 뭐래, 시대가 변화했다는 얘기죠. 이슈, 소비자 니즈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런데 저도 요즘에 컨닝을 스캔을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이거 뛰면은 저도 바이오 회사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세계 창의 발명올림픽에 인도네시아 팔랑카야 대학의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와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인도네시아 방송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서 금메달 받은 게 맞느냐. 이게 바로 바자카야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갔죠. 작년에. 원래는 올해 1월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가서 제가 상담을 했더니 이 팔랑카야라는 이 그 보르네오 섬이 3개국이 있어요. 브루나이가 있고 말레이시아 있고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국립공원 아무도 안 들어가요. 맞으면 뭐 이런 짐승도 막 많은 있는데 바자카야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용에게 맞는, 용도에 맞는 나오는 나무는 자기들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자매견을 맺고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주겠다고. 아, 이거야? 뭐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식약청에다가 식물질 등록과 함께 특허를 냈어요. 혈액순환 및 고혈압에 대한 개선 효과를 가지는 바닷가 수액 또는 뿌리 추출물 하면 조성물 개조 방법. 그래서
이 뿌리를 갈아서 동물 사료도 쓴 거예요. 아, 동물이 병에 안 걸린다는데. 그러니까 왜 스캔의 시대에 우리가 필요하냐면 돌아다니는 사물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발굴할게 고래 똥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친구들은 이거를 다시 연구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갔다가 연구를 해서 다시 더 키워야 되겠지만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브랜드가 있으니까 특허를 내면 또 이 특허를 원하는 데가 있겠죠. 자, 지금 바이오 회사가 110개라고 있어요. 우리 상장 회사가. 이분들이 만들어 보면 대부분 시뮬레이터예요. 바이오 시뮬러죠? 그냥 뭐 약 갖다 생산하는 정도. 지금 찬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스캔의 시대에 우리가 도약할 방법이란 얘기죠. 자, 이제 특허법에서 발명을 볼 때 기술적 사상이어야 된다, 창작이어야 된다, 고도한 것이어야 된다. 자, 전장을 보십시다. 전장에. 전장을 보면, 자, 기술적 사상이어야 된다, 창작이어야 된다, 고도한 것이어야 된다. 맞죠? 남의 거를 스캔했지만 이거를 창작으로 만든 건 나란 얘기죠. 왜? 자, 하나 느껴볼게요. 자, 콜라는 왜 색깔이 검은가? 왜 환타는 색깔이 노리끼리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질문하면은 콜라는 코카입으로 만드는 거고, 그럼 환타는 뭐로 만드는 거죠? 물론 아무 의미 없는 얘기지만 콜라 하면은 대명사가 미국 애틀란타인데 대명사가 코카입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전쟁 때도 퍼져나간 거죠. 미군의 상징이 코카콜라죠. 당시에 영국에서 코카콜라 맛을 보고 코카콜라를 달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안 줬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환타를 만들었죠. 자, 왜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요, 코카콜라를 30년 전에, 그냥 30년 전에 우리 교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교수님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종신형 살았을 것 같아요. 교도소 가서. 왜? 코카콜라는 마약이죠. 그죠? 우리 꼬맹이가 슈퍼에 가면 냉장고로 쫓아가요. 콜라병을 딱 들어요. 이거 충격이에요. 한번 맛을 보면 계속 먹게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을 간헐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의 규제법과 미국의 규제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선진국이 할 수 있는 건지 후진국이 할 수 있는 건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미에 가면 아직도 흑백 TV를 만들어요. 그 흑백 TV를 만들어갖고 아프리카에 수출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말씀 하시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ULED 8K가 나오는데 흑백 TV냐고. 그 나라는 전기 아끼려고 파는 거예요. 이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 알아야 된다고 요 판단을 못하는 게 우리 학자들이에요. 왜? 우린 자꾸 진보적으로 생각하니까. 시장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현 시대 니즈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자, 콜라색과 환타색 왜 누가 만들었는가. 자, 다시 말해서 발명하는 데는 어떤 이유를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죠.